아, 할 말 안 쓰고 이렇게 계속 어색하네요. 뭐. 쉽지 않아요. 인사가 이렇게 어렵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조한이라고 합니다. Hi, my name is Anna. I'm from Brazil. 어떻게 하는 거죠? 마지막 끝난 건가요? 네, 아니면은 그냥 허그. 허그나 아니면 이렇게 볼 뽑고? 네, 네. 오. 아니면 둘 다 같이 해도 돼요. 나중에 한번 제 친구들한테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큰일 날려나 그러면? 한국인한테 쓰면 당황스러워 하겠죠. 아, 나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브라질 인사 좋았으면 다시 할까요? 한 번 더요? 네, 한 번 더. 아, 네. 아, 할 말 안 쓰고 이게 계속 어색하네요. 뭐. 쉽지 않아요. 인사가 이렇게 어렵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인사. 좋죠. 한국 분을 만나보신 적 있어요? 네. 아, 그러면 어땠어요? 한국 남자들 만나봤을 때? 좁고라서 뭐 they have more of American feeling, so I don't know about Koreans.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 사람들이 네. 외국 분들보다 애교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애교? 애교. 혹시 애교 잘 부리시나? 아니요. 아, 그래요? 아, 조금이라도 안나 씨의 애교를 좀 보고 싶어서 한번 끌어들여봤습니다. 잘하세요? 애교요? 아우, 저는 상남자여가지고 애교 같은 거 모릅니다. 저. 아, 그래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아, 저요? 네. 애교요? 아, 하라니... 한 번만, 한 아니, 번만. 하라니까 머릿속에 이렇게, 아, 기빨해진 것 같은데? 완전 옛날 걸로 해볼게, 옛날. 옛날 애교? 아, 누나. 저거 먹자. 응? 이거 애교예요? 애교예요? 전 이게, 전 이게 최고의 애교예요, 전. 아, 더 이상 못해. 아, 힘들어요, 애교가. 혹시 그러면 애교 한번 최대한. 저 진짜 잘 못해요. 아, 괜찮아요. 저보단 잘하겠죠. 저 너무 못해가지고 한번. 아, 싫어요. 약간 남자친구한테 애교를 부린다 생각하고. 한 거죠, 방금? 네. 애교? 아, 무슨. 예뻤어요. 오케이. 저희도 다 애교는 잘 못하는 걸로 그러면. To be honest, I hate 애교. But it was fun seeing it. 그 브라질에서는 애교 같은 거 없어요. 그 우리 애교는 싫어요, 사실. 아, 그래? 애교보다는 그 섹시한 것들이 좋아요. 저는 어때요? 좀 섹시한가요? 오늘 보고 있었어요. 아, 가려져 있으니까. 아, 네. 사실 attitude more important. Como foi seu dia hoje? 플라팅인가요? A little bit. I kind of wanted to get some reactions out of him. 아,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꼬실 때? 오케이. 그러면 저도 그럼 한번 해보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 원래 좀 이러진 않아요, 잘. 아, 그래요? 근데 네, 좋았어요. 아, 괜찮았네. 네네네. 아, 좀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Yeah, I kind of felt like I was in a K-drama for a second. 아, 좀 떨렸어요. 아, 머리 만지기 쉽지가 않네. 그래도 막 빼주고, 막 머리를 한번 넘겨주고. 근데 다시 하는 거죠. 읽는 숫자 한 번 더 했어요. 그럼 안나 씨는 이성을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나요? Yes. 어떤 거? I like smart people. Smart? 응. 아, 또 다른 건? 다른 쪽으로는? 그리고 운동 잘하는 사람. 운동 잘하세요? 저요? 저도 운동 좀 합니다. 아, 그래요? 선수여가지고 자신 있습니다, 운동. 아,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잠시 오늘 운동 안 하고 왔는데? 아, 펌핑 좀 잠시만. 좀. 아,
깔까요? 아, 하체가 날 것 같습니다. 하체가. 다리 아, 날 것 같아. 다리? 네. 오케이. 네, 힘주기가 편해서. Can I? Yes, yes. 어때? Very good. 아,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 아. Yeah, he's thicker than he looks. What about you? What do you like in a woman? 어, 저도 스마트한 사람이 좋고 약간 손 예쁜 사람이 좋아요. 아, 손 이쁘시네요, 엄청. 아, 이뻐요? 네. 아, 저도 손 좀 이쁘거든요. 아닌가? 이렇게 한번. 어, 손 크신데요, 엄청. 어, 커요. 원래 일단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민망해졌습니다. 그럼 안나 씨는 혹시 취미 생활이 좀 있나요? 요즘은 영화 많이 보고 있어요. 아, 영화? 네. 어. 우리 지갑 때문에 아. 많이 봐야죠. 공포영화도 좋아하세요? 네, 아주 좋아요. 어, 잘 보세요? 네. 오, 공포영화 보실 때 놀랄 때 뭐 어떻게 놀라세요? 친구랑 볼 때? 그냥... 맞아요, 그래? 아, 저는 애들이랑 공포영화 볼 때 갑자기 나오잖아요, 막. 그러면 네네. 놀랄 때 막. 아, 일부러 약간 했습니다. 예. 어, 안나 씨는 저처럼 이렇게 막 하지 않아요? 팔 걸고. 그거 아니고 그냥 그거. 아, 이렇게. 네. 아, 이렇게. 아, 손 엄청 차가우신데요, 근데. 아, 원래 그래요. 아, 원래. 어. 제 손이 좀 따뜻해요, 그리고. 어, 그러면 이제 제가 따뜻하게 해 드리는 게 제 역할이지 않을까요? 그럼 조한 씨는 취미가 뭐예요? 저는 카페 가는 거 좋아해요. 카페 가서 약간 요즘에는 옛날에는 이제 사진을 많이 찍으러 갔었는데 요즘에는 약간 커피가 좀 맛있는 집 가는 거 좋아해야 되나? 그 사진 찍는 게 좋아했다고 했죠? 네. 그러면 take pictures of me. 아, 해드릴까요? 네. 지금? 아, 바로 준비. 안 찍어 드릴까요, 뭐? 네. 아. 제가 가. 여자. 아, 지금 말고. 나중에? 나중에. 아. 나중에 그럼 카페 가 가지고 제가 한번 찍어 드릴게요. 인생 사진을. 네. 좋은 카페 가서? 네. 거기서 맛있는 커피 먹으면서 좋아요. 네. Yeah, possibly for coffee. And I'm excited for the drive, too.